천경해운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잇는 정기선 항로를 주 이항차로 증편, 자카르타와 인천을 통한 교역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천경해운은 한진해운이 운영 중인 KPI 서비스에 선복 구매 방식으로 합류하며 한국발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주 이항차로 강화합니다. 이 노선에는 한진해운 소속 4,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이 운항 중이며, 천경해운은 오는 14일 인천을 출항하는 한진 멕시코부터 서비스에 나서게 됩니다. 이로써 천경해운은 한국발에서 주중과 주말 주 2항차 서비스를 확보하며 인천과 자카르타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망을 확대하게 됐습니다. 선사 측은 인도네시아 수출입 화주들에게 이전 대비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교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